됐습니다. 역대 다섯 번째 단일 시즌 40세 이후 달성되자 최연소 40세 이후의 주인공입니다. 투수단 신상에도 계속해서 한국야구위원회 허우현 총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새신랑답게 아주 멋들어진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맞아요. 네. 좋은 일이 참 많은 요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이브왕뿐만 아니라 수성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까지 보석 선수 내년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직접 축하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계속해서 시상 도와주신 허우현 총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보석입니다. 일단 올해 수상을 함께 도와준 감독님 그리고 팀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고 내년에 수상을 또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석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올 시즌에 정말 LG 트윈스는 상승세가 아주 꾸준히 유지를 했었죠. 고우석뿐만 아니라 수많은 잘했던 동료들이 좀 많았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시너지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팀원 모두가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하는 마음이 컸고 하지만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이기는 시즌인 것 같고 내년 시즌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피앙세에게. 예스. 네.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성공을 했는지 그 여부도 알려주십시오. 노코멘트 안 했습니다. 남만은 개인적으로 간직을 하는 걸로 하고 저는 계속해서 진정하고 시상식의 의미를 조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우석 선수에게 또 셀프 타이틀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도 들려주세요. 세이브라는 것이 혼자만 이뤄낼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독님 고치임이나 선수들한테 더 고맙고 그리고 일단 올 시즌 건강하게 시즌 치를 수 있게 도와준 김일 트레이닝 코치입니다. 이렇게 또 최고의 마무리, 또 최고의 투수로 거듭나기까지 사실 고우석 선수도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을 좀 돌이켜본다면 어떤 자양분이 됐을까요? 첫 마무리 시즌이었을 때 류지엘 감독님이었는데 그 류지엘 감독님께서 제가 한번 부상도 있었고 좀 힘들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굳게 믿어주고 계속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듣고 좀 몰라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 시즌을 통해서 경기 도중에 또 많은 화제가 됐던 게 이종보 코치 그리고 이종호 선수가 사돈이 됐죠. 예, 앞으로 야구 선수 생활을 하는 이상 끊임없이 이렇게 이슈가 좀 될 텐데 고우석 선수 부담은 안 되십니까 혹시? 안 그래도 올 시즌에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그 두 번 선대를 했었는데 그 두 번 선대에서 안타를 맞아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잡아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침 뭐 이정호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또 고우석 선수 최고의 투수로 거듭난 만큼 이제 또 다가올 국제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또 드러내시는 팬들이 많습니다. 다시 의미를 돌이켜 본다면 이제 고우석 선수 또래가 이제 또 KBO 리그의 주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좀 어떤 책임감을 조금 느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주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팬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그런 이름에 좀 걸맞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시즌 동안 리그 최고의 투수는 한 경기에서 많은 타자와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한 3명, 4명 정도를 상대하게 되는데 고우석 선수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타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또 이겨낼 목표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만나는 타자들마다 그 상황들마다 쉽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고 타자들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더 방심하지 않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트윈스 팬들에게 수상 소감, 내년 시즌의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더 달라지겠다고 목표와 그런 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하지만 시즌 끝나고 나서 이렇게 결과가 모두가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또 실망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래도 야구장을 많이 찾아와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상도 받을 수 있었고,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투수로 선정된 고우석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주...